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문걸레이브 토도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냐면 100만원 밖에 안 하니까는 인챈터까지 좀 발라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력이나 힘 없나? 이렇게 해가지고 문글레이브 일단은 시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를 좀 보죠. 저희가 27추업에 06%를 하게 되면은 8,000만원, 38짜리를 하게 되면은 1억 정도 하는군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38짜리의 시가가 중요하겠네. 자, 일단은 그렇다면은요 문글레이브를 검색해서 38 정도 해가지고 한 180 검색하면 되겠죠. 아, 시가가 8,500만 원이네. 잠깐만요. 계산을 해보아. 이거는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38짜리를 만들면은 1억 5천이네. 12성이 1억 3천5백, 8,500 세고 벨 달고 토드하고 주원작하고 하면은 별로 남는 거 없을 것 같은데. 역시 토드는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평일에 재료를 모아놨어야 되는데 말이지. 아, 너무 빡센데? 8,500이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다. 그죠? 아, 애매하네. 8,500에 토드값하고 별 달고 하면은 한 2,000 남을 것 같은데. 아, 이러면 너무 시간 아깝고 다른 걸로 해보자. 검. 아, 42초업이 9,000이네. 아, 그러네요. 42초. 그럼 몇이죠? 190, 200, 210 정도 되나? 210. 9천만 원이지? 9천만 원. 별 안 달아도 되고, 9천만 원. 5,800짜리하고, 하나만 살까? 대강 이거 하나 사고요. 그럼 이거를 제가 여기가 토드를 해야 되겠죠? 에픽 140제를 검색해줍니다. 예, 가끔 보면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. 어차피 거의 다 공격력은 필요 없단 말이죠. 데미지 9%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. 데미지 임상수. 아, 딱히 없네요. 댐댐. 98성이다. 차라리 댐댐을 투자해볼까? 1500 주고.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별도 달려져 있고. 바로 사! 아, 무한행솔 이거. 그럼 얼마 들었죠? 5,800에 솔드아웃 달려있으니까. 그냥 팔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간단하지요? 아, 작게 해야 되는구나. 이거를. 아, 일단은 망치 한번 두들겨줘. 망치 하나 있으니까. 실패. 활성 달려있고, 대강하면 될 것 같은데? 자, 힘 70%작을 다해줍니다. 390 곱하기 8.
곱하기 2,200원 하나? 한 700만원 들어오네. 가격만 보자. 야, 손해보는 거 아니야? 힘 9%, 데미지 9%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또 한 번 보죠, 가격. 자, 캐놓고 토도를 합니다. 위대한 반반이네. 와, 뭐야. 위대한 반반 뭐야. 아, 지금 처음 봤다. 아니, 뭐 위대한 반반을 발라놨냐? 난 그냥 소울 달려있는 거 샀는데 위대한 반반이 달려있네. 야, 깜짝 놀랐네. 가격을 한번 봅시다. 페니텐시안가? 어라네. 데미지 9%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. 아, 팔린 거란 뭐지? 30%적이네. 이건 에디가 있고. 1억 4천? 위대한 반반소우라고 한번 밀어볼만 할 것 같은데. 근데 자기 아니네. 70%잖아. 오,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잠깐만요. 42추업에 데미 9%거든. 이게 데미지 9%가 힘을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. 이거 1억 4천 하면 바로 팔릴 것 같다. 그럼 저 얼마 들었어요? 5,800에 1,500, 7,000, 8,000, 8,500, 8,300에다가 주 혼자 가지고 9,000 해가지고 1억 4천. 괜찮네요. 아, 4천만원 먹겠네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죠, 그죠. 나쁘지 않았어, 나쁘지 않았어. 다음. 아, 두 개만 만들어볼까? 나쁘지 않았어, 그죠? 아들? 아들아. 나쁘지 않았어. 아주 좋았어, 이거. 와, 노작 가격이 4,000만원이나 되네. 아니, 파프 가격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냐? 원래 3,000대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. 하나만 더 만들어볼까? 아, 016에 데미지. 28초에 데미지. 21초업에 이게 그 정도 되는군요. 일단 검색을 해봅시다. 아니, 노작 가격이 4,000만원이야? 아니, 21초업 살려면은 꽤 나갔겠는데? 아, 100%작이네. 아,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. 이거 사줘. 이거 괜찮다. 볼테도에 럭 20이네. 이게 더 나을 것 같아. 이걸 사고요. 140제도 에픽을 사야겠지. 야, 제일 이상적인 거는 울트가르트 댐구퍼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.
아, 세부 검색을 할걸 그랬나 보다. 아, 귀찮다. 찾기가 너무 귀찮네. 이게 더 낫겠어.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 힘드네. 데미지가 비교적 싸가지고. 얼마죠? 데미지 9%짜리? 1200만원. 아, 궁극프로가 확실히 비싸요. 그죠? 댕구프로 갈까요? 댕구프로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? 1200만원. 아, 굳이 1200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? 근데 9%가 좋아보이긴 하지. 9% 갈까요 그냥? 이걸로 갑시다. 아, 그냥 노멀 할까? 아닙니다. 이왕 산 거 어쩔 수 없지. 아래께 낮은 게 장점이 뭐냐면은 주문값이 적게 들죠. 예예. 그런 장점이 하나 있긴 하지.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주문작을 합니다. 아, 귀찮다. 아,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. 아주 귀찮아요. 아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스가니아 서브입니다. 빠르게 가자, 빠르게. 여기서 70% 행운적을 해주고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끝? 오케이. 바로 토도를 해줍니다. 소울을 달아야겠죠? 준비해놨으니까. 자, 이인챈터. 소울을 다는 이유는 달면 더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. 이인챈터 설마 없나요? 없는 것 같은데?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나 왜 인챈터, 여기 있구나. 찾았습니다. 해주고. 우리 사냥하다 나오는 소울 인챈터. 됐네요. 공격력 4를 발라줍니다.
강아 안 하고 팔읍시다. 누가 알아서 사가, 그치? 저에게 16 조업에 70%에다가 온태도에 20. 20이라고 하면 비가 얼마나 지요? 이게 얼마예요? 1억? 이게 가격이 이러네.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6천에다가 7천, 한 8천 들어간 것 같은데? 주운하고 이거 섞이면은 8천만원. 댐 9% 믿고 갑니다. 예예. 야, 요거는 아깝다. 공급프로 가격만 해도 엄청 많이 나갈 텐데. 아, 우리 얼마 들었어? 8천만원 들었는데? 시가가 너무 안 좋은데? 16 올테도. 럭. 대분급프로. 아, 시가가 너무 안 좋은데? 아. 야, 얘는 가위를 잘라서 파는구나. 자기 사자기고. 아, 그래도 8천 들었는데 1억은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댕구프로 발로 하면 밀어붙일만 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1억 1천쯤 해봅시다. 요거랑 가자. 팔릴 것 같아. 8천 들었으니까. 그래도 2천은 먹어야지. 이렇게 시간 들여서 했는데요. 오케이, 토드 아이템 두 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제 느낌상 리스콜더는 모르겠는데 두순검은 바로 팔릴 것 같습니다.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